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 토이저러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베이블레이드 랜덤 부스터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뽑아서 맥시멈 가루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맥시멈 가루다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맥시멈 가루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2개, 3개. 오늘 토이저러스에서 베이블레이드 랜덤 부스터팩 3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맥시멈 가루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 뽑으면은 금손, 못 뽑으면 똥손. 과연 금손일지 똥손일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맥시멈 가루다 얼마나 비싼지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레어한 맥시멈 가루다입니다. 제가 맥시멈 가루다 반드시 뽑아서 금손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 개봉합니다. 과연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맥시멈 가루다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제일 요르문 간드. 요거 나왔습니다. 두 번째 랜덤 팩 까보겠습니다. 자, 만져보면 알겠죠? 이거 느낌 이상합니다. 맥시멈 가루다 같은 느낌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아닌가? 맥시멈 가루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군요. 맥시멈 가루다가 아닙니다. 자, 요건 뭐죠? 드렌저 스파이럴이군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맥시멈 가루다 뽑아야 됩니다. 자, 과연 아니군요. 이거 갓발키리죠. 그래도 갓발키리도 괜찮죠 여러분들. 갓발키리입니다. 맥시멈 가루다 못 뽑았습니다만 지금 뽑은 3개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발키리입니다. 드렌저 스파이럴. 제일 요르문 간드. 드렌저 스파이럴과 갓발키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갓발키리 강력하군요. 박살내버리는군요. 갓발키리와 제일 요르문 간드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발키리 먼저 돌리겠습니다. 자, 요르문 간드 늦게 돌렸습니다. 늦게 돌린 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갓발키리가 이기면은 완벽한 승리고, 아, 갓발키리 이겼습니다. 갓발키리가 먼저 돌렸음에도 이겼습니다. 갓발키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갓발키리 3개 중에 가장 강력한 팽이로 인증합니다.